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다니고 있는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맡은 직무는 생산기술부 생산관제 섹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철소에서 제가 맡은 제품들이 알맞은 사양에 맞게 공정이 흘러가고 제품으로 납기일에 맞춰서 생산될 수 있는지를 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입사원 기준으로는 국내 2등 6천만 원 정도의 신입사원 초봉을 수령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격주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1시간씩 더 근무를 하면 두 번째 금요일마다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복지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월 신입사원들에게 자기 개발 비용이 나와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저 역시도 이를 활용해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바이올린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든지 제 자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OP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다른 시험들보다 조금 더 유용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필기 시험이라든지 다른 짧은 토막토막 영어를 구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영어 실력을 키우고자 오픽 공부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픽이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 저 역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을 할 때 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질문을 던져주고 한 1분 30초에서 2분 내지 공백이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그냥 설거지 할 때 혼자서 뭐 이런저런 말도 해보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벽에 대고 떠드는 연습을 자주 했었던 것이, 시험에 가서도 남들이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대라고 하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당장 이루지 못해서 조금 우울할 때도 있고 좀 삭막한 기분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미래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런 본인의 웃음을 그려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They say the darkest time will come just before the sunrise. You may feel like the darkness is forever to you, but if you don't give up and keep on trying, the sun will shine on your way. So it's important for you to not to give up and imagine your happy self in the future with a big smile on your face. So never give up and keep marching on forward. 2024년 하반기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채용 동향을 말씀드릴 마케팅 그룹의 정화식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는 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저도 똑같이 앉아서 채용 설명회를 들었던 경험자이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채용 동향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한 회사가 제 첫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 회사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벤처 붐이 2000년 초반에 이제 일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첫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회사는 제가 뭐 통신회사의 그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벤처 붐 이후에 그 닷컴 붐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대 흐름으로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때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가 그 온라인 광고 대행사의 광고 기획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포털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그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제가 모바일 앱 마케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주가 커머스 그리고 홈쇼핑이 화랑을 많이 이루었었을 텐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홈쇼핑 회사와 미디어 커머스 회사 그리고 방송국에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최근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플랫폼의 PM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업직종의 그 업종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동향, 지금 말씀드리는 이 채용 동향 자료가 여러분의 5년,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 채용설명회는 그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다 그리고 최대의 채용설명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808개의 기업과 100개의 공기업에서 설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계획, 그리고 채용 규모, 그리고 채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채용 계획과 공기업 채용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HR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컬처 핏이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크루트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 기업별로 하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대기업의 채용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43.3%, 44%가량이 사실 감소된 수치로 올해는 그 10개의 기업 중에 3.5곳만이 대기업에서 채용을 확정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살펴보면 중견기업은 50.4% 그리고 중소기업은 47.4%의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다소 좀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뒷장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표는 그 지난 10년간 그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대기업의 비율입니다. 신전 중에 가장 최저치로 35%의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직자들은 보다 전략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채용 규모는 어떨까요? 자,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에서 대기업은 한 자릿수를 뽑겠다는 기업이 53.8% 그리고 두 자릿수를 뽑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던 분들은 46.2%였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어서 세 자릿수를 뽑겠다고 하는 대기업들은 사실 올해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들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중견기업들은 좀 두 자릿수를 뽑겠다고 응답을 주셨던 분들이 40.5%로 지난해보다는 좀 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사실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들이 많이 겪고 오셨는데요. 올해는 중견기업의 채용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용의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수시 채용이 거의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61.9%가량이 수시 채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22.6%가 정기 공채, 그리고 여기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인턴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15.5%로 작년에 이어서 7.3%가량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인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 연계형과 직무 체험형 모두를 포함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위해서 인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서는 61.9%가 정기 공채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여전히 대기업에서는 이제 정기 공채가 대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견과 중소기업들은 수시 채용이 가장 많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대기업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대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작년 대기업의 공채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스펙들을 잘 살펴보시고 사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크루트 회원이시라고 하면 관심 기업들을 등록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수시로 저희가 푸시와 메일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업종별 채용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유통, 물류 업종이 활발하게 채용 계획을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여행, 숙박, 항공 업종입니다. 최근 엔드 코로나 이후에 최근 2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채용을 시행했던 업종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2년 동안 활발하게 채용을 하셨던 것들 이후에는 아주 한타임 쉬고 간다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인크루트는 그 공기업의 100군데 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채용 동향들을 여쭤봤습니다. 보시면 앞서 보셨던 대기업들의 비중에 비해서 좀 많이 다소 높은 65%의 수치로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대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작년에는 두 자릿수의 그 채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트렌드가 올해는 한 자릿수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도 채용의 규모가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공기업 채용 방식을 보면 그동안 공기업에서는 보통 정기 공채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공채의 비중이 꽤 높았던 비중이 지금은 42.3%로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수시 채용이 38.5%로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시 채용에 유념하셔서 저희 인크루트에서 알람 설정을 하시고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기업의 하반기 채용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최근 HR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컬처핏, 컬처핏이 가장 이슈로 되고 있는데 이 채용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잡핏이라고 해서 실제 지원자를 뽑을 때 직무와 얼마나 맞느냐, 스펙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우리 회사의 문화와 얼마나 맞느냐를 따져보는 컬처핏 를 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HR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인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 주제인 컬처핏으로 확인하는 취업 성공 전략으로 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컬처핏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직자의 성향과 기업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인재 채용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구직자가 기업의 구성원이 됐을 때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보통 그 인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직원의 그 역량은 후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성향은 바꾸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참석하신 그 대학생 분들과 그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라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AI 인적성 검사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계정으로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인적성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성향을 사실 3자 입장에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인적성 검사를 하시면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자기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이 그 무료 체험권은 직접 이걸 자기가 인적성 검사를 해보시고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기엔 한 두 번 이상은 해보셔야 자기의 성향을 삼자 입장에서 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화제였던 넷플릭스의 컬처 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넷플릭스라는 그 서비스가 사실 당시에만 해도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것들이 좀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그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라는 슬로건으로 자사의 조직 문화를 소개하는 책, 컬처 덱이라는 것들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사실 많은 인재들이 넷플릭스에 모였고 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의 회사들도, 그리고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이 컬처덱, 컬처 그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의 기업들도 기업의 기업 문화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컬처덱처럼 기업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처럼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기업 418곳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원자의 컬처 핏을 확인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아나운서 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 49%가 컬처 핏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49%가 한 50%에 육박하는 수치이긴 한데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교차 분석을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꽤 높은 64.7%가 컬처 핏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컬처 핏 채용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겨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90.9%,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인사 담당자께서는 퇴사율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 65.8%가 향후 이 컬처 핏을 확인하는 채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그 비중은 82.4%의 수치로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컬처 핏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직자분들이 그 컬처 핏의 채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들은 컬처 핏을 확인하는 방법들로 자신의 기업의 SNS를 확인하시는 것들을 가장 크게 꼽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컬처 핏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면접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컬처 핏을 확인하는 면접관으로는 그 기업의 그 팀의 리더, 그룹장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면접관으로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동료들을 내가 직접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최근 1, 2년 차, 2, 3년 차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회복의 속도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정교한 전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중견기업들은 조금 활발하게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컬처 핏이라는 새로운 채용 동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생기는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제 이후에 다섯 분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말씀 주실 컬처 핏에 대한 정보들을 잘 유념해서 보신다고 하면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